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만든 크루, 네,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만든 크루고요. 네, 크루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얘기할 게또 많은데, 일단은, 제가 사실 뭐, 그룹으로 나올지, 뭐, 솔로로 나올지는, 뭐, 아직은, 뭐, 확정된 것도 없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조금, 아직은, 이른데,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좋은 게 있다면, 제가, 싱글, 솔로로 앨범이, 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업이 될것 같고. 그리고, 곧, 뭐, 사실 뭐,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나, 네, 내년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사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작곡가님들이나 그 프로듀서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굉장히 놀랄 만큼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있던 프로듀서님들 영광스럽게 작업을 하게 돼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해봐야 알겠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10월, 이제 접어들었죠. 10월부터는 굉장히, 네, 바빠요, 제가. 왜냐면 다시 이제 한 걸음씩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피처링 그것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연도 말이나도 되게 제가 사실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그래도 감개무량한 분들과 그 작업 피처링도 두개 정도 준비하고 있을 거고, 내년에 앨범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바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5년 동안 다른 분들이나 에 비해 제가 소식을 못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다, 네, 이유가 있었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긴 항상 그렇지만 더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만큼, 그거만큼 더 제가 좋은 음악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서 그걸 지키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10월부터 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쁜데, 이번에 사실 그 10월에 발매한다는 제 자작곡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릴 예정이었던 노래를 사실 스케줄상 녹음도 할 시간이 많이 없고, 굉장히 할 시간이 빠듯하고 아마 거의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래도 그 곡만큼은 제가 작년 정도에 써놓은 노래인데, 이걸 무조건 나는 내 팬들과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곡, 준비했던 곡이어서, 그래도 내가 생각했고 내가 목표한 건 내가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네, 10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사실 근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음원이랑은 별개로 그냥 제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들이어서,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네, 그래서 10월에 한 곡, 11월에 한 곡, 그래서 변함없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은 무조건 낼 거고, 네, 아마. 그래서 많이 이제는 조금씩,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네, 파이팅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되게 많이 생각났고, 근데 그거였어요. 사실 항상 뭐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응원하고 있어, 우진아.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는데 원래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고 있고 사실 뭐 완벽히 뭐 솔로 앨범으로 완전 데뷔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이 계획돼 있는 일들이 차근차근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냥 시작을 알리는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목소리 더 멋져졌다고 감사합니다. 조금 그래도 컸나 봐요 제가. 네,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오는 목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아침에, 베트남을 갈 예정입니다. 그 호치민 공항에 입국할 예정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앨범을 작업을 같이 하게 된그 작곡가님 한분 계신데, 네, 그분과 상의할 게 있고, 앨범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신데 지금 갑자기 베트남에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그분과 미팅할 겸 베트남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can you someone translate to English for? 잘 못하는데 영어 한번 해볼게요. I have the news. On Thursday, like 2 days later. And 13, I am going to Vietnam. I'm arriving in, like, I heard I'm arriving in the Ho Chi Minh Airport. Yeah, and like, you know, I have a, like, I am preparing for my new album in Korea. And I have a, like, the producer, one of the producers, and I heard that he is in the Vietnam right now, and I have a meeting with him, and I hav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about my album and my new song. So, I should go to the Vietnam, and Thursday morning I will arrive in Ho Chi Minh Airport, I heard. And the reason that I'm telling you guys is about, like, I hope there could be a chance to see you guys in the airport, and it will be really good. Really exciting to see you guys in Vietnam. And if there's a chance, I hope that I could meet you guys in the airport and have a, I want to see you guys, cause like you know, it's my first time being there, and really excited, and like, so just I'm really excited to be there. So I hope that if there's a chance, I could meet you guys in the airport. So I'm arriving in Thursday morning. Like, I don't know what time exactly. I'm gonna tell you guys like tomorrow or something, but I don't know the exactly time right now. But I'm arriving in the Ho Chi Minh Airport, and I heard in the morning, and I hope you guys see there. So I'm really excited to see you guys. Yeah. See you guys. I hope see you guys in Thursday Ho Chi Minh Airport. Okay. 네. 그래서 참 다녀올 예정이고 통역이 잘 됐나요? 네, 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eah, one more time. I'm going to Vietnam in Thursday, so, and I hope you see you guys in the airport. So just, yeah. Okay, thanks. Safe flight, my boy. Okay, thanks. I'm gonna be safe. Oh, 뭐 통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베트남 갈 거고요.
회의 때문에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해외 나가는 거여서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Your voice changed a lot.' 네, I've grown. I'm 20 years old right now in Korea. Yeah, like in the memory, I was 15 years old when I was. But I'm 20 years old, so I've really grown up, and I am an adult. And like, you know, like 3 months later, I'm gonna be 21. Yeah, this. I can't believe. Yeah, 20살, 이제 21살인데 곧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태국은 네, 다 아시다시피 한 16살 때 갔다 왔는데, 네, 베트남은 가본 적이 많이 한 번도 없어서. 근데 뭐 회의차 뭐 회의 때문에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네. 처음에 오빠 좋아했어요. 중1인데 벌써 고3이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되게 빨리 흘렀는데. 일단,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쵸, 저도 기억 속에는 아직 되게 어렸던 제 모습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많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Can you show your face, Ujin, please, please? It will be soon, not today, but it could be soon, so just wait for me. Just trust me. And yeah, I'm gonna show my face soon, but not yet. 키 많이 컸을 것 같은데 몇이에요? 저 키는 82입니다. 네. 조금 컸죠? 네, 82예요. 아, 그리고 아, 나 그것도 못 물어봤는데 그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노래죠? 처음으로 올린 데빌 노래. 그거는 잘 들으셨는지. 잘 들으셨습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잘 듣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뭐 조금 이제 사실 뭐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나 제 그냥 자작곡 그냥 순수하게 저의 창작 욕심에 만든 노래들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할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앨범 작업도 사실 제가 창작하고 하는 거지만은 정말 순수하게 이 노래 어때요? 하고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최대한 이번 연도 안에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내가 기억하던 목소리랑 많이 달라서 놀랐어. 그쵸. 아, 왜냐면 사실 저는 제 자신이니까 스스로한테 목소리가 항상 제 목소리 들으니까 사실 많이 변했다는 건 느꼈는데 막 그렇게 많이 목소리가 변한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막 많이 변했다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뭐 변한 게뭐 좋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Can you live on Instagram live night before your flight?' Okay. Like yeah, I'm gonna check
Yeah, I'm gonna put on my Instagram story, I think. So, yeah, I will tell you guys what time, what airport that I am arriving. So just don't worry. I'm gonna post it on my Instagram story. 한마디로 잘 자랐다. 감사합니다. 잘 자란 제가 됐었으면 좋겠네요. 공항 라방 존버? 존버? 존버가 뭐예요? 공항 라방 존버? 어쨌든 네. 아 몰라요. 근데 공항에서 라이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바빠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갈지 언제 갈지는 말씀드릴게요. 뭐, 다잘 자랐다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존중함의 버티기? 들어봤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들 잘 몰라요, 제가. Your English is so good. Thanks. 아, 영어요. 제가 하면서도 지금 맞는 말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짜 안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두번 해봤나?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약간 안 익숙하긴 한데, 5분만 있다가 끝내겠습니다.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구나. 감사합니다. 노력해야죠. 어떻게 기다려주신 분들인데 제가 뭐라고. 이게 근데 제 응원해주신 분들이 그 약간 5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하면 이제 또막 오래 걸리겠지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거 말씀드리려고 켰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공항에서도 생각은 해볼게요. 네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 생각해볼게요. 그래서 네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Yeah, like 영어 자신 없는데 일단은 yeah like I'm gonna try to do my Instagram live in the airport before I leave and yeah so I'm gonna try but I'm not sure that I can like you know do an Instagram live but I promise that I will put on my Instagram story that what time that I'm gonna arrive what airport gonna arrive so cause you know like I miss you guys too, and I want to see you guys in the airport. You know, just like, you know, it's been a while, so just I want you guys to be there. So just I'm really exciting to meet you guys in the airport. So I'm gonna put on my Instagram story before I leave. So yeah, and I'm gonna try to do the Instagram live in the airport. Like if I have some time, okay. 끝나기 전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5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제가. 네, 어쨌든 We miss you.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뵙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급하게 하고 있는 일은, 베트남 가는 거니까 베트남에서도 팬분들 그래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Safe flight, thanks. Safe flight, don't worry. Okay, bye. 감사합니다. See you there in the airport.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킬게요. 안녕.